시민 정원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기 집 정원뿐 아니라 식물원이나 공원, 복지시설의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첫 수료생들이 배출됐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보기 힘든 갖가지 꽃과 나무가 가득한 식물원. 죽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주고 겨울을 맞아 줄기싸기 작업을 하는 이들은 시민정원사 봉사단입니다. 취미생활로 시작한 정원 가꾸기가 어느새 삶의 활력소가 됐습니다. 일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숙련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시민정원사를 또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시민정원사 인증제. 우리에겐 아직 낯설지만 미국의 마스터 가드너 등 이미 해외에선 보편화됐습니다. 정원이 많아지면 사람들의 기쁨, 행복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적인 병리현상이나 또는 뭐 범죄나 이런 것들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부터 4개 대학에서 교육을 필요한 84명의 시민정원사 1기가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정원 관리가 필요한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실내외 공간에서 화단을 조성하거나 기술 교육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기가 거주하는 도시 내에 작은 공원이나 실내 정원을 꾸미는데 적극 참여하고 녹색 문화를 일으키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해나가실 겁니다. 지난 8월부터 교육에 들어간 이기는 내년 5월 새로운 시민정원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